오늘 경기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진행이 됩니다. 누구? 와, 아니, 신기하다. 기대된다. 여기가 궁금하다, 진짜 또. 와.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서 나온다. 자우림. 25, 21 부르셨고. 가수 김윤아 씨가 오늘의 애국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정말 힘이 나게 만들어주셨던 그분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길이 보장하세. 잘한다. 죽는다고 죽는다. 마이크를 뚫고 그냥 이거는. 그니까. 야, 오늘 두 번째 직관대회 이번 시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선수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으십니다. 최강 몬스터 그리고 강릉 영도구대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김윤아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저를 즐길 거. 슬레이트 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자, 양팀 상황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서류, 김성근 감독에게도 그리고 올스타드의 선수들에게도 그 서류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오늘 경기 펼칠 거거든요. 네, 최고의 전력끼리 맞상대하는 이 오늘의 경기에 두 명의 이 야신들의 맞대결 정말 흥분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 번 더 지면 진짜 못 견뎌요. 너무 화가 나서 즐긴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즐기려면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몬스터즈 올해 첫패 각오하십시오. 이유 불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죠. 작년에 두 게임은 사실은 운이 좋아서 이겼지만 그게 운이 아닌 실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기 싫구나. 하기 파치고 있었다니. 최강 영도. 최강 영도? 네. 오늘도 이기자. 최강 영도! 아, 멋없다. 이 소갈비. 오케이. 오늘 갑시다. 자, 오늘 이깁시다. 맞아, 깔끔하게. 최강! 우승! 전국민자 최강 몬스터즈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강 야구 직관 경기를 통하는 특별 신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신고 누군데? 우주시기장은 스크린과 보안관이 넘나들면 특별한 메뉴 스냅스와 참여 배우 이재훈 씨네요.
최강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야구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라마 or movie? 또 한번 길이 봐야겠다. 우리 선수 여러분들, 감독님, 코칭 스태프 그리고 만들어가는 이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잊고 있었던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느끼면서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선수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몬스터즈 화이팅! 몬스터즈 화이팅! 열정이 넘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유니폼의 등번호를 73번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유니폼 73번의 의미가 7월 3일 날 탈주라는 영화로 우리 여러분들께 극장을 통해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탈출. 북한 그거 영화인데 재밌더라. 앞에 예고편만 내가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 마운드 받고 던지시네요. 플레이트 받고. 아, 이건 자신감인데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배우 이재훈 씨의 시그였습니다. 멋진 시그 배우 이재훈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잘생겼어.